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일자 기사네요.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 후 한미일 국방회담 군사협력 강화 논의라는 기사입니다. 신원식 북도발 억제 방압 충분히 다룰 것 한미 양자회담도 예정. 한일 군사 교류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초계기 갈등 문제가 매듭지어진 상태에서 한미일 국방수장이 2일 한자리 모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 처리된 만큼 이번 3자회담은 한미일 군사안보 분야 협력 논의가 탄력을 받는 시발점이 된 전망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제21차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정찰 위성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에 대응하는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신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의 협력 방안을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전날 양자회담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 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 초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런 공동인식을 토대로 한미일은 연합훈련 등 군사 분야 협력 수위를 하층 높여갈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로 해상과 공중에서 진행된 3국 간 훈련을 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사이버 전자기전 등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미 간 양자회담도 이날 예정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실행력의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인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의 첨단 기술 개발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의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오커스 필러 2에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문정부 시절 한일 갈등 상황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화면을 봤듯이 일본 비행기는 한국 비행기를 향하여 충동의 일부 직발까지 가까이 접근하여서 위험한 상태에서 몰고 갔는데 양국은 서로가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비난했습니다. 이래서 참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런 초계기 갈등이 해소됨과 동시에 한미일 안보 분야 협력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시아 각 국가에게 안보적 위협이 된 것에 대한 협력을 강구하는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일 기사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 후 한미일 국방회담에 군사협력 강화 논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 초계기 갈등, 양국의 초계기 갈등이 봉합된 데 대해서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수출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체 생산해 버리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로 곤혹을 치렀는데 이런 한일 관계가 이게 이제 이런 모든 제재를 받았던 모든 것들이 뭐 30여 개가 다 이제 해소된 것과 또 초계기 사건도 다 문정부가 해놓은 그런 업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윤 정부가서 다 풀었다는 것은 무조건 윤 정부만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윤 정부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무슨 뭐 야당과 많이 찍어 놓으니까 지한테 찍어준 줄 알고 이재명이 막 끌고 가서는 여차에 잠수해서 정부 발목 잡고 일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건 국가 이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